됐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다섯, 탈, 맞아요. 여섯, 넘어갈 겁니다. 일곱, 여덟, 탈, 맞아요. 아홉, 일어나서 가브리 스쿼트.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하시는 거죠. 요걸, 셋, 넷, 전환 협업자 안쪽 다 해요. 다섯, 여섯, 팔리는 걸 좀 잡고, 일곱, 펀치 빠르게, 쭉, 여덟, 펀치 빠르게, 아홉, 일로 뛰는 펀치, 여, 오케이, 좋습니다. 혼자 쉬면서 가셔도 돼요. 네, 올라가시죠. 자, 하나, 시선 정면, 시선 정면, 다시, 앞 정면부터, 둘, 셋, 머리 위로, 다섯, 아홉, 여섯, 열 개 맞춰볼게요. 일곱, 여덟, 좀 빨리 머리 푹 뛰어가. 아홉, 오케이. 오케이. 와, 엉덩이 여섯. 스윙을 맞춰가지고 흔들려서 오케이, 하지마. 둘, 일곱, 너무 아파서 일곱. 둘, 셋, 가운데 뛰어서 넷, 다섯, 여섯, 백스윙 복사하고 일곱, 엉덩이로 붕 뛰어서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지금 리듬을 살짝 더 잡긴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뻗는 이유가 스윙 자체를 옆으로 뻗어버리시는 거예요. 뛰는 거 위로 뻗어야 펀치가 들어가는데 지금 왼손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옆으로 뻗어버리니까 스윙이 계속 밖으로 나가죠. 따라서 위로 뻗고 펀치. 거의 위로 뛰고 펀치. 그냥 스쿼트만 이거 잘한 둘, 둘, 셋, 짧게 들어오고 넷, 다섯. 이번에는 펀치 안 나왔죠. 조금만 내가 약간만 더 죄송해요. 일곱, 여덟, 백스윙 들어왔다 힘줄 오케이 일어나시고 아홉. 야, 지금 팔을 계속 구부려서 올라가야 돼. 네. 구부려서 올라가야 돼. 피고 올라가야 돼. 그렇죠. 어느 정도 아픈 바꾸는 위에서 위에도 바꾸셔야 돼. 아, 그냥 저 뒤로 넘어가시면 힘을 받죠. 사실 앞으로 넘어가시면 돼. 손만 떠올린다. 손만 앞으로 넷, 손만 싹 그어보면 넷, 쭉 끌어내. 백스윙 쭉 들어가고 다섯, 기다렸다 스윙 들어가고 여섯, 포로드려 하시고 일곱, 포로드려 하시고 여덟, 아홉, 오케이. 내려서 중에서 다시 돌아가시고 지금 위에서 손을 바꾸실 때 네. 지금도 살짝 이 상태로 보시거든요. 우선 다 올라와서 엉덩이 바뀌고 팔을 안 가지더라도 엉덩이 우선 잡는 데 살짝 들어가셔야 되는 지금 바꾸실 때 살짝만 아예 이렇게 바꾸시면 지금 속도는 빠르세요. 좋아요. 60개 하셨고. 아, 60개 했습니까? 예. 하나, 다, 둘, 쭉 끌어내리고, 네, 손으로 탁 치면서, 네. 그렇죠. 네, 팔, 바로 꺼내면서, 오케이. 여섯, 손을 약간 구부려서 올리셔야 돼요. 일곱, 그렇죠. 펀치 그려야지. 여덟, 아홉, 이렇게 하나, 두 개, 머리 반대편 거, 둘, 둘, 백스윙 쭉 들어가고, 셋, 올리시면 중심, 넷, 두 번 꺼내세, 다섯, 왼쪽이야. 코를 마시고, 둘, 여섯, 코를 마시고, 일곱, 둘, 여덟, 아홉,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쭉 끌어내면서 백스윙
있다고. 들어갈 때 코로 들어가셔야 스윙처럼. 네. 파워파이 보내주세요. 스윙 쭉 들어갔다가 짧게 하나, 둘, 셋, 넷, 펀치 부드럽게 그렇죠. 쭉 들어가고 물 불러주 잘 들어가죠. 넷, 짧게 하고 넷, 다섯, 코로 쭉 들어가시고 여섯, 테스트에서 약간 시간 걸리더라서 하나, 한 번, 둘, 일, 오, 네, 그렇죠, 네, 다섯, 소리 안 나고 있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힙들 빼면서, 셋, 힙들 빼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습니다. 엄청 빨리 끊는 거죠. 허벅지 직전이 나쁠 거니까는 상체적으로 안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에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는 쭉 넘어가시고 그리고 위로 당겨주시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정말 쭉 안 나오죠. 아마 혜연님 이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양쪽 덤블이라서 덤블 쳐가시죠. 네. 저 끝났습니다. 덤블 스쿼트. 덤블 스쿼트 끝났어요. 덤블 스쿼트 50개 끝났습니다. 아니요, 10개 남았어요. 아, 10개 남았어요? 네. 10개 남았습니다. 힙합을 보내주세요. 그럼 스쿼트고. 네, 스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오케이. 아우, 왠지 너무 빨리 끝냈다 싶었다. 제가 10개를 앞에 놓고구나. 오케이, 좋아요. 안 꺼지면 아마 한 10개씩 끊어서 가셔야 될 거예요.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쭉 가슴을 들어갔다가 가슴을 내려서 뒤로 가서 힘주지 마시고 쭉 넣어가고 딱 잡았고 팔꿈치가 벌어지시면 나중에 중심이 이렇게 돼있어요. 뇌를 깨우는 고정시켜보면 손목만 힘들어요. 너무 적어서 뇌를
반칙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잡았는데 무 넘어가고 땡겨왔을 때 상대는 여기 땡길 때 이렇게 발전해서 팔을 더 부르고 가면 되나? 팔을 90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 참 괜찮으더라고요. 잡아놓고 자 가슴 치고 뒷꼬치로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주 넘기 그렇죠 땡길 때 네. 그렇죠 네 옆으로 넘어 쭉 넘어갔다가 6, 7, 8, 9, 10 되시면 이제 좀 더 살짝 길게 잡고 가는 거죠. 네. 손의 컨트롤하고 이제 실제로는 어깨의 가동성이거든요. 네. 지금 너무 힘을 줘버리면 네. 너무 힘을 줘버리면 힘주고 네. 있으면 이게 많이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을 때 하면 네. 쭉 보내주세요. 쭉 늘어갔고 팔꿈치 땡기면 힘들게 주는 거죠. 얘를 힘들어서 이렇게 잡고 있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9, 10 다시 전완근이 딸리는 잘 안 되네요. 주시면 그렇죠. 전완근도 전완근이고 이제 관계도 잘 잡혔어요. 손으로 미세한 컨트롤이 되죠. 실제로 그러면 클럽들 중에 암펠트가 제일 관계 많이 털립니다. 그렇죠. 주나 가서 한번 내면서 둘 가슴 열고 셋 넷 다섯 아굿 여섯 최대한 이게 일곱 여덟 팔 안 무너지게 아홉 후 이렇게 앞으로 여섯 살짝 내리시고 이번에가 서른 개 하신 거죠? 네 서른 개 도체님 끝내셨어 너무 마지막 시술은 인가요? 보시죠 원래 끝에 잡고 하면 좋은데 지금 힘드시니까 보라는 네. 거 같아요. 여기 붙여놓고 팔은 지금 딱 붙여놓은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 흔들리는 거 잡는 거는 이제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했죠. 네. 쭉 하나 네. 계속 벌어주는 거 잡고 쭉 빨간색 하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머리 아파서 세우고 열 좋습니다. 이제 내리시고 살짝 쉬고 오늘 또 힘들죠? 점프 스쿼트에 쉽진 않고 스냅치가 아직 안 익숙하셔서 전환 좀 많이 털렸어요. 스냅치가 또 전환이 어느 정도 털리는데 약간의 리듬을 잡으려고 좀 덜 털리는데 지금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바닥에 끼워질 것 같고 100개죠? 야, 몇 시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지금 오른손 같은 오른손을 들 때는 어깨 잡는데 왼손 같은 경우 약간 죽어서 가요. 아, 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어깨를 꼭 이렇게 엉덩이 위로 안 주셔도 되는데 네. 어깨를 이렇게 살려 있어요. 네. 하고 싶으니까. 네. 그 느낌에서 여기다 네. 여기서 살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안 보시냐? 네. 어떤 여성분은 16kg 200개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것도 허벅지 아프시죠?